민준이는 EA 14에서 뭘 배웠나요? 오케이, 몇 가지 패턴을 배웠는데요. 일단 뭘 보라는 표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고 위치를 묻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표현. 이세 가지를 배웠어요. 됐습니까? 뭘좀 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어딨니? 그것들 어딨니? 뭐가 있다? 이런 표현을 배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거기 앉아야죠.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뭐 하나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 뭐뭐 여러 개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네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단어 뭐뭐를 보다 LOOK 이걸로 부족한데요? Look at 됐습니까? Look만 하면 뭐뭐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보인다도 되고요. 표정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뭐를 보다는 뭐다? Look at. Look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그 다음 들판?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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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무슨 시예요? 이름씨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무엇,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 무엇, 들판. 계속해서. 클라우즈 clouds. ELOUDS 그렇죠. 이 S는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 여럿이라는 얘기죠. 한번 길어봤자. 클라우즈 한번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데이죠, 데이. 그것들. 자, 뭐뭐 한 개가 있다. There is. 그렇죠. There is. 하고 뒤에는 한 개가 와야 되겠고요.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뒤엔 여러 개가 와야 되겠고. 그 다음 사람들. People. PEOPLE. Very good. 한번 길어봤자. Is. 이거는 S를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 단어 만들어질 때부터 여럿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거 붙이는 게 정상입니다. 얘가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Day입니다, Day. 오케이, 그 다음 산? Mountain. Mountain. MOUNAIN. TA.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씨죠. 여럿일 때는 마운틴즈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산 위에 그산 위에 온더 마운틴 그렇죠. 온더 마운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오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잘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뭐를 보라고 합니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됐습니까? Look at me 하면 날좀 봐. 이런 뜻이고요. Look at 뒤에 무슨 시?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무슨 시? 이름씨. 이름 시면 무엇을 보라는 뜻이 되는 거죠. Look at the house. 그럼 계속해서 그 들판 좀 보세요.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뭐를 보라라는 표현 배웠고 이제 위치를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 쌀 어디 갔어? Where is rice? 오케이. 요거 영어로 뭐예요? Where is the rice? The rice.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where is it 하고 똑같은 is가 사용되고 있네요. 쌀 어디 갔어? Where is it?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할 때, 얘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쌀 어딨니? Where is the rice? 그랬더니, 들판에 있어.
It is on the field. 그래서 on the field가 들판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어디 들판에 됐습니까? The rice is on the field. 쌀은 들판에 있죠. 있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네. 계속해서 구름들은 그 구름들은 어디 있지? Where is the cloud? Where are the clouds?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day. Day니까 같이 쓰는 비동사 day. Are. 그래서 there is, where is 하면 안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그 구름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 clouds? 구름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텐데. 그렇죠? 그러면 where are the clouds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그렇죠. They are. 그렇지. 뭐라고? In the sky.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어딘지 물었더니 하늘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죠. Where are the clouds? They are in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전에 이런 거 뭐 더 어디서 배웠죠? 묻고 네. 답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들판엔 눈이 있다 이러고 있네요. 데어 이즈 Snow.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렇죠. 됐습니까? On the field 하면 이렇게 붙어서 위에 있다는 얘긴 거죠. 됐습니까? 네. Snow. 눈이란 뜻인데 여기서 눈 내리다가 아니고 눈이란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it.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it인 거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There is snow. 됐습니까? There is 뒤에 뭔가 한 개가 오면 뭔가 하나가 있다는 표현이고 아,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뭐가 있다는 표현 또 해봅니다. 이번엔 달이 있다 하늘에. 달은 특별합니다. There is the moon. 뭔가 좀 is예요? are예요? is. 그래서 특별하면 뭘 붙이냐 하면 더를 붙입니다.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달이 있다가 뭐라고?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그렇죠. 이거 왜 안 돼?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 moon.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달이 두 개는 아니죠. 지구에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is가 와야 된다는 거.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오케이. 뭐가 있다는 표현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별이 있대요.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In the sky. In the sky. 됐습니까? 여기에 시험에서 there are star라고 썼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Stars. Star는 it이지만 stars는 뭐예요? 별. Day죠. Day. 그것들이죠. 지금 답에 there are stars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stars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기에 R을 쓸 수가 있습니다. Day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산에는 사람들이 있대요. There are people.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그렇죠. People. 여기는 S가 안 붙었지만 단어 자체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다. 사람들이라며. 됐습니까? 네. 그래서 S를 붙여서 여럿이 되는 게 원래 원칙이고요. People 같은 애들은 불규칙임. 그 규칙을 벗어난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말하기하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는 딱 하나 stars 안 한 거 딱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위에 올려주세요. 오케이. 민철이